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북민 토크쇼 내 고향 북한으로 갈까요?에 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주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화에서는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 대표이신 김주환 목사님께서 귀한 간증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 화를 못 보신 분들은 지난 화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나와주신 게스트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스더에서 탈북민분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탈북민센터 소장 이중인 선교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에스더에서 이제 탈북민 선교를 위해서 가장 노력을 또 해주시는 우리 박바울 목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초대 손님을 저희가 소개하기 전에 제가 또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 두 분께 혹시 좋아하시는 스포츠가 있으신가요? 아,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아, 축구 잘하세요, 목사님? 잘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좋아하시고? 아, 보는 거 좋아하고요. 아, 보는 거 맞아요. 보는 거 정말 재밌죠. 우리 박벌 목사님. 아, 저는 축구를 잘하기도 하고 좋아도 하고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아, 손흥민 선수 좋아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스포츠가 되게 또 사랑받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 제 9회 주제인 이제 북한의 스포츠 선수들 네, 또 이제 그 주제에 걸맞는 우리 귀한 초대 손님 주찬미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 10월에 탈북해서 10년 동안 중국에서 통독반에서 한국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제 통독하다가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북한을 간다 하다가 애들을 국적으로 만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한 10여 년을 방황하다가 지금 2018년부터 정말 주님의 종을 만나서 지금 또 다시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이제 다시 지금 신학을 하고 지금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찬미 전도사님은 북한에서 배구 선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선수분을 옆에서 저희가 만날 기회가 정말 흔치가 않은데요. 네, 전도사님 이제 녹화 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렸을 때부터 배구를 좋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구를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좋아했다보다도 언니들 따라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언니들이 다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었어요.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다 테니스 선수였고요. 우리 넷째 언니, 다섯째 언니는 탁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저도 탁구 하려고 쫓아다녔는데 탁구가 너무 이제 재밌고 공이 튀어다니는 걸 보면서 원래는 처음에는 주워주다가 했는데 이제 체육 선생님 제가 원래 15살 때 155였어요. 키가. 그래서 우리 언니들보다 많이 크니까 우리 체육 선생님이 너는 언니들 같이 탁구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핸드볼 문지기를 시켰어요. 근데 너무 공에 맞는 게 싫고 또 농구 하라니까 농구 또 너무 부딪히는 게 싫고 다 안 한다고 적겼는데 이제 어느 날 그럼 와서 배구 해봐라 해서 배구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몸에도 맞고 이제 부딪힘도 없고 해서 그때부터 10살 때부터 이제 배구를 하게 되고 또 스포츠를 워낙 언니들도 좋아하고 좀 가족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누구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제 열심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대가도 없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쫓아다니게 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에서부터 배구 주장으로 또 대학교에 가서도 주장으로 또 사회에 나와서도 이제 경기가 계속 있으니까 선수들을 좀 찾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편안하게 좀 이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이제 배구 선수 활동을 하셨나요? 대략적으로 몇 년 그거 쭉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북한에서는 그 김부자 생일 그리고 명절 때면 이제 석 달 전부터 이제 체육 훈련 하거든요.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해마다 뭐 몇 년이라는 것보다도 일단 시작해서부터 제가 중국에 오기 전까지 공장 체육선수로 계속 활동해가지고 딱 찍어서 몇 년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쭉 그냥 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배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나요? 배구 많이 해요? 북한에서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좋아서 하고
그 사람들이 막 한국에처럼 열광하면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켜서 한 것 같아요. 좋아서 한 것도 있지만은 시켜서 그 거기에 참가해야만이 또 이제 위에서 화상 비판 또 추궁도 안 맞고 하니까 참 지금 돌아보면 그 자기 명예나 자기 뭐 돈 그 이것보다도 체제 하에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은 배구를 하시면서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 하셨는데 그런 좀 경험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10살 때부터 배구를 시작해서 정말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했는데 우리는 농촌 지원 전투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행사들이 엄청 많아요. 어쨌든 학생들 공부시키고 하면서도 근데 그 행사에 다 안 참가해요. 선수들은.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얼마나 이제 국가 대표 선수들처럼 훈련해요.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그 뒤에 산을 우리 시골이었는데 제가 학교 다니는 데가 시골이었는데 그 산을 하루에 몇 번 올라락 내리락 하면서 그걸 갔다 와서도 운동장 밖을 계속 돌고 우리 오죽하면 우리 선생님을 오빠시라고 했어요. 북한 사람들은 아마 오빠시라고 하면 알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일본 아주 나쁜 이렇게 뭐 악착한 놈을 오빠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뒤에서 체육 선생님을 오빠시라고 해서 너무 훈련을 지속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첫 경기에 나갔는데 우리 한번 졌어요. 져가지고 그 총아가 하루에 운동장 100바퀴 도는 거였어요. 예, 100바퀴 돌고 그 다음에는 공을 재요. 절대로 공을 안 재웠었어요. 우린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하는데 그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배급제잖아요. 교복도 배급, 신발 모든 게 있는데 저는 신발이 너무 많이 계속 너무 자주 파나가지고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너는 발에다 칼 차고 다니냐고. 다른 애들보다 왜 신발이 그렇게 잘 찢어지냐고. 계속 운동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신발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 그거 이제 신다가 이제 새 신발이 나오면 그걸 이제 아까워가지고 신발이 너무 자꾸 파이 나가지고 훈련할 때는 맨발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발에 지금 다 굳은살이 배워가지고 지금도 깎지 않으면 안 돼요. 깎지 않으면 발이 아파가지고 못 걸거든요. 그렇게 이제 체제가 그 모든 것이 배급제 되니까 그것을 이제 자기 본인이 스스로서 이제 감당해야 되고 그 주는 위에는 이제 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북한은 진짜 모든 게 처음에는 저는 참 좋은 제도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에 나와서 중국에 나와서 보니까 좋은 제도인 것이 아니라 오직 김부자를 위한 우리 백성들인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도사님의 발을 제가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러니까 촬영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굳은 살을 제거하지를 않으면 진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의 발이 그렇게 될 때까지 정말 얼마나 힘들게 왜 훈련을 받으셨을까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이야기했지만은 이 그래요. 조항급 기관 선수팀들하고 지방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군복무를 평양에서 하다 보니까 압록강 체육단이 우리하고 가차원 돼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해외 이제 훈련을 많이 나가고 또 경기 때야 되니까 그때는 그래도 그분들은 좀 이렇게 영양에 섭취돼야 경기에서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었으니까 좀 더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제 한국이나 전 세계의 모든 또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는 그런 탁월한 선수들을 보면 이제 꿈이 있어서 안 먹고 잠 안 자고 또 많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더 많은 연습을 통해서 피나는 연습을 하고 그런 이제 선수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배구 선수로서 내가 막 어떤 꿈이 있어서 정말 잘하고 싶다 이런 소원들을 가지셨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간증하면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감옥 갔다 온 다음부터는 우리 언니들도 하나도 이제 쓰임받지도 못했고 저도 그냥 그 단체에서 회사에서 대학에서 자기들이 그 명예를 위해서 수임받았겠지
우리 개인들 저는 꿈이 없었어요. 그냥 그 쓰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 경기 갈 때도 이제 더 높은 도 경기나 중앙 경기 갈 때면 쏙 빼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 이제 입맛에 맞는 성분이 또 괜찮은 그런 사람들을 맞춰서 가지고 이제 경기를 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몇 번 패스 당해가지고 참 이제 참가하기도 싫었어요. 근데 참가하지 않으면 또 이제 비판 무대 나가니까 그냥 참가했어요. 아 그러면 어떤 실력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인정받고 또 실력 있는 선수들을 뽑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잘리게도 되고 또 실력이 덜한 선수들이 실제 경기에 참석 출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팀이지만은 제가 못 참가한 거 몇 번이었어요. 군에서 도에 갈 때도 군에서 도에 갈 때는 진짜 그 이 우리 학교가 1등했으면 우리 학교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교장들끼리 딱 짜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을 딱 엮는 거예요. 사진을 다 엮다가도 딱 빼고선 다른 사진. 거기 경기 갈 때도 그 또 사진 다 붙여가지고 사람이 그 인적 사항이 다 있어요. 그러면 벌써 딱 거기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만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감옥 갔다 오기 때문에 나는 여기도 못 가는구나. 예? 높은 데도 갈 수 있는데 못 가는구나. 이런 불만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또 언니들보다는 조금 좀 먼 데도 높은 데도 올라갔었으니까 언니들이 형부들이 그래도 너는 좀 괜찮잖아. 그만해. 이러면 그냥 마음 놓는 거예요. 진짜 뭐 제가 주찬미 전도사님이 배구하는 모습을 지금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자매들이 다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할 정도면 분명히 그 운동에 대한 신경이나 실력이 분명 출중하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각자의 실력이나 노력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자기들의 생각했을 때 내 말에 따르지 않으니까 너는 여기밖에 못 뛰어 이런 식으로 좀 보복성으로 선수들을 너무나 혹화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고 또 대한민국에서 강수진 발레리나 선수의 그 망가진 발이 한동안 되게 SNS에도 뜨고 TV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발이 완전히 망가졌었는데 그것을 이제 강수진 그 발레리나 선수의 남편분이 올리셨어요. 되게 자랑스럽다. 본인도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발에 대해서. 근데 그런 정말 자랑스러움과 내가 이만큼 내가 원해서 한 거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훈련과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정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교수님도 그러고 야, 한국에 있었으면 돈 엄청 벌었겠네 하는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참 제가 거기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도 다 뜻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두 이제 사회를 체제를 또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아까 말씀 보면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땅끝에서 불러주시고 벼랑끝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땅의 모든 것을 또 체험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땅의 열악한 그 현상들을 또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이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들을 겪으셨지만 이렇게 귀하게 또 솔직하게 간증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북한 그 자체에서는 그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그것 또한 저희가 궁금합니다. 북한 선수들에 대한 인식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부러움이 대상도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 중학교 때는 그냥 너는 농촌동은 안 나가서 좋겠지. 그리고 행사에 안 가서 좋겠다. 그래가지고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인식은 뭐 너네 나도 체육하고 싶어. 막 이런 건 아니고 행사람이 그 얼마나 불러대고 거기 조그만 때부터 가서 풀뽑기하고 돌죽기하고 하는 그게 이제
빠지니까 저는 좋았고 또 애들은 부러워했어요. 그것 때문에 부러워했지 막 내 꿈이 그거다 하는 것 때문에 부러워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거기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제 그 지방이나 일반 대학들의 스포츠 선수들하고 중앙급과는 좀 틀려요. 그 다음에 시기마다 좀 틀리고 6, 70년대 북한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사회경제가 돌아가고 스포츠에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할 때는 특히 66년도 8차 런던 월드컵 경기 때 북한 팀이 이탈리아 이겼고 포르투갈까지 이기다가 8강까지 갔댔거든요. 그때는 제가 10대 중반 됐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이 됐고 안 와도 크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71년도 박영순 탁구 선수, 정성욱 마라토너 근대에 와서는 이분이까지 그런데 그게 북한에는 개인이 삶 그걸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오직 그 스포츠를 해도 방과 수련과 조과 김부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뛰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은 가다 보면 모든 북한의 선전선동과 스포츠까지도 거기다 기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이 그 반짝 해외에 나가가지고 메달도 따고 동시에 들고 해가지고 왔지만은 그 이후 삶이 참 참혹한 걸 저도 많이 봤어요. 스포츠 선수들이 또 혁명화 훈련이요? 그걸 받았다는 게 왜 봤습니까? 아 그게 그래요. 지금 우리 2014년에 아시안게임이 2004년에 왔어요. 그때 이제 북한 축구 선수단이 우리한테 마지막에 졌어요. 우리가 1-0을 이겼거든요. 그때 김광훈 아마 감독인가 돼요. 저 소식에 보면 쫓겨갔대요. 근데 거의 북한의 체육 선수들이 그 삶은 좀 비참해요. 만일 정성욱 선수처럼 영웅 칭호를 받았어도 잠깐은 대해줘야죠. 근데 이제 남한 팀이나 일본 팀한테 졌다. 적국 팀한테 졌다. 미국이 졌다. 졌다고요? 예, 졌다. 지었다. 졌으면 가차 없어요. 사상투쟁하고 비판서 쓰고 예? 탄광광산, 림산 쫓겨가요. 그 팀이 다 해산되네. 예, 다 해산시키고. 그러니까 경기에 가서 졌다고. 예, 간거 졌다고. 예. 스포츠 선수에서 제명이 되고. 제명 정도가 아니죠. 제명 정도 아니고 해체돼. 아니 실력이 뛰어나도 그때 아, 그 경기 한번 지면 예, 그냥. 예, 그래요. 여기서 상상 못하지요.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또 지원이나 조건들이 어려운데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대회에서도 가끔 북한이 이름을 올리는 걸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여자 축구는 아마 제 생각에 북한이 랭킹이 아마 5위 안에 들 것 같아요. 여자 축구가 세요. 아시아에서는 아마 맹주고 저기 유럽이나 미국 팀 붙어서 북한 여자 축구 머리이거든요. 참 우리 한반도는 하나님께서 태가지 민족이 돼서 기질이 세요. 특히 여자분들은 워낙 산악지대니까 그 자연과의 투쟁에서 정말 연단되고 훈련되고 예, 좀 그거 보게 되면 빨리 이게 남북한의 복음 통일돼가지고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스포츠 선수들도 정말 자기 삶을 찾고 인간이 거리를 당당히 찾으면 살았으면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북한의 경우는 정말 실력이 있는 그 실력만 가지고 또 그것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어떤 조건이나 그런 배경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저기 그 신분이 그렇다고 안 보냈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이제 계속 이름을 조금 날렸잖아요. 주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목사님 시대는 28체육단이었는데 그게 이제 4월 25일로 바뀌면서 4.25 체육단으로 바뀌었어요. 저한테 이제 사실 왔었어요. 4.25 체육단에서. 근데 이름이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 너무 좋다. 막 거기서 이제 막 군복 4.25니까 이제 군부대를 보고 그러거든요. 너무 좋다. 나도 막 이랬는데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안 한 이름까지 다 올라가고 다 간다고 그러더니 왜 안 가니까 또 우리 아버지 신분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못 간 거예요. 맞아요. 신분에 따라서 자기네 그 뽑는 것도 딱 분리하는 안 데려가요. 이 스포츠 주제로 얘기를 들었을 때 느낀 게 뭐냐면 그 주체 사상이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자기들의 그런 체제에 따르지 않으면 끝까지 네, 보복하는 걸 제가 느낀 게 아무리 잘해도 어쨌든 너는 내 명령을 어겼으니까 너는 더 뭔가를 할 수 없다 그걸 느꼈고
이제 나를 잘 따르는 사람들 중에 실력이 좀 뛰어나지 않아도 너희가 어떻게든 이 사람보다 잘해서 너희가 결과를 내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북한에서 지금 부모가 잘못하면 네. 부모 잘못하면 자식도 그냥 그 길을 가야 돼 아무리 자녀들이 잘해도 그래가지고 부모가 간부면 자녀도 간부 부모가 탄광 가면 그냥 자녀도 탄광 가야 되고 부모가 노동자 농민이면 그냥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저기 그 감옥에서 나와서 그거 회복하려고 정말 그 김일성 저작선집 읽건 아시죠 목사님 그거 다 암송했어요 성경보다 조금 더 두껍거든요 더 그래가지고 예 조금 더 두꺼워요 그 우리 동네 가면 계속 그랬어요 그냥 어 저 선집 암송한 집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회복 못하고 일을 죽도록 해도 밭에서 일하다 돌아가셨거든요 누구도 안 봐요 왜? 당원에서 제명된 사람하고 저거는 감옥 갔다 온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자녀들도 그냥 다 매상되는 거예요. 이자 전도사님이 저작선집 1권을 통달했는데 저는 아마 1권부터 10권까지 거의 다 통달한 것 같아요. 달달달 통달했는데 다 버리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참말로 감사하지요. 외운 지 얼마 만에 그거 외우실 수 있어요? 아, 이거 50년 살았으니까 네. 뭐... 몇 년 동안 계속 그냥 몇십 년 동안 아니에요. 하나 암송하는 게 한 달이 아마 다 암송할 거예요. 저작선집 한 두께가 한 성경책만 네. 하거든요. 네. 그런 게 10권, 20권 연속으로 나와요.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저희가. 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라도 그렇게 감옥에 가시거나 체제에 따르지 않았다면 어떠한 노력을 해도 평생 동안 그 힘들어요. 평생 동안 평생 힘들어요. 북한에 그냥 있는 한은 예. 북한에 있는 한은 힘들고 자녀들은 그냥 고모양 거꾸로 살아야 돼. 아 우리 주찬미 전도사님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셨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셨으면 또 아주 배구 스포츠계에 또 아주 떠오르는 인물로 활동을 하셨을 텐데 참 재능과 이런 것들이 아깝다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국에서도 활동하는 선수들이 더 실력이 있으면 해외로 또 뽑혀서 가게 되고 또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어떤 대기업의 하나를 운영하는 정도가 스포츠를 통해서도 그런 연봉을 받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북한의 선수들은 아주 실력 있는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거나 해외 스포츠 프로팀 이런 데서 발탁되어 가거나 좀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극소수예요. 지금 그 축구 선수들이 좀 몇 명씩 그 이탈리아가 차는 거 특히는 여기 우리 그 수원 삼성에서 뛰던 안영학이 그다음에 예, 저기 제일 청년 출신들이 그분들은 한국에서 뛰지만 북한 국적자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이경선이라든가 몇 분 되는데 전혀 거기는 개인이 예, 이제 원해서 해외 나가서 선두 찐다 그런 건 상상도 못하고 정부 차원에서 자기네 예, 국가팀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몇 명씩 나가는 게 거의 전부고 그 유명 없습니다 거기다. 제가 중인 선교사님 질문하시는 동안 전도사님을 이렇게 봤는데 표정이 어림도 없다는 그런 표정으로 계시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이제 목사님처럼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질문. 저는 그 외국에 나가는 거 생각도 못 했는데요. 혹시 있더라고요. 중국에 가서 선교 나갔다가 아이스하키 그 선수 우리 북한 국가 저기 대표였대요. 근데 이제 말하는 게 잠깐 그냥 말하고 깊이는 못 물어봤는데 갔는데 그냥 북한하고 똑같게 생활했대요. 그냥 외국에 갔다 뿐이지 일체 갇힌 생활. 거기서 훈련장에서 기숙사, 훈련장에서 기숙사 이러다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는 건 꿈도 못 꾸고 나갔다 하면 딱 통제하에서 하도 그냥 이제 외국에 대한 말은 우리 북한에서는 일체 못 듣고 둘러주지도 않고 대륙 나갔다면 그 두를까 봐 자본주의 뭐 그런 물이 먹는다고 일체 거기 길을 닫게 하고 눈은 막지 못하니까 눈만 그냥 보고 온대요. 그러더라고요. 뭐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손꼽는 선수분들은 정말 많은 대우를 받고 그분들이 하는 사소한 행동이나
훈련 방식, 식단 이런 것만 해도 정말 큰 이슈가 될 정도로 저희가 되게 선수들에 대한 그런 정말 궁금함과 또 그분들 만나고 싶다 이런 존경하는 마음들도 있고 국민들이 국위 선양했다 하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이러는데 북한에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못해요. 나갔다 왔다는 말도 못하는데요. 뭐. 우리 제가 이제 여기 한국 오기 전에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제 배구 선수로 이제 발탁해가지고 쟤를 그냥 선수니까 이제 막노동은 안 시켜 지령이 앉아 있었는데 우리 직장장님이 이제 중국에 친척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외국에 갈 때는 헬스 쓰고 간대요. 절대로 나가서 본말, 두루말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알아서 하라고 이런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때 나가기 전에 6개월 몇 개월 동안 이제 그 주입준대요. 나가서 어떻게 해 행동해야 되고 들어와서 거기 나갔다 온 일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어도 이 사람이 외국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혹시 갔다 오면 진짜 옆에 우리 한 직장 사람이니까 어디 가는 거 잠깐 말하잖아요. 몰라요. 말할 수도 없고. 더 웃기는 거는 이제 해외 나가서 우리가 메달 따고 동시에 들잖아요. 그래서 그 해외 기자들이 이렇게 기자 방송 마이크 대거든요. 어떻게 돼서 1등하고 어떻게 금메달 됐습니까? 하면 위대한 수령님이 언덕으로 메달 땄다고. 아이고 참말 상상 못하지요. 그런 말을 안 했다는 또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런 말 해야지. 그 말이 김 부자 말이 딱 나가야 되지. 그 사람이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고 벌써 그런 말을 안 하면 벌써 또 이제 뒤에서 이제 뭐라 감시 뭐에 그것도 감시 들어가고 이렇게 해봐라 저 사람이 예? 어떤지 어떤 사상인지. 그러면은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 또 지금 김정은 시대인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직접 운동 선수들을 코치해주거나 가르쳐 주시나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는데 저는 중국에 와가지고 진짜 이제 그 이야기 하시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김일성이 너네 할아버지라고 아버지라 하는데 다 너네 낳았어? 그 말에 진짜 너무 놀랍더라고. 우리는 그냥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지 장군님, 김일성 장군님 이렇게 하면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못 해봤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 우리가 너무 세뇌돼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나와요. 무의식적으로.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북한의 스포츠 상황이 참 너무나 안 좋은데요. 그럼 이제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주찬미 전도사님 어떤 변화, 북한의 스포츠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사님? 진짜 너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저 땅이지만 저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 땅이 진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지금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서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일부분 국소수가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저는 진짜 저 북한이 변화되자면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나온 지 저는 20년이 넘었잖아. 30년이 가까우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그 강팍함 진짜 오직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강팍함을 지금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먼저 통일 우리 둘이 정말 기도하고 그 사회에 대해서 알리고 그 사회 그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체험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물론 오직 김부자를 위해서 다 충성하고 하지만은 그 각도가 진짜 저는 그 아버지 그 일 때문에 받은 그 고통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우리 옆집은 그 김일성 초상화 있는 신문 가지고 담배 피웠다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 가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다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그 자기들이 그 뭐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을 가둬놓고 진짜 저 북한이 여기 나와 보니까 정말 저는 북한에서는 그러고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저 북한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나와 보니까 진짜 암흑이 땅이고
진짜 저기가 회복되어야 될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탈북민들이 먼저 통일로서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땅을 알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명한 이제 연예인분들이 상을 받게 됐을 때 시상 소감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제 말하시는 크리스찬 분들이 계십니다. 또 경기에 앞서서 이제 스포츠 선수들도 기도하고서 이제 경기 필드에 뛰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데요. 북한의 스포츠 선수분들도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삼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분들이 땀 흘리고 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기를 바랍니다. 오늘 북한에 대한 스포츠 선수들의 또 삶을 돌아보면서 참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저렇게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나온다는 걸 바라보면 앞으로 그런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또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고 또 자유를 통해서 내가 또 꿈을 가지고 그리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더 좋은 이제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되면 마음껏 또 스포츠를 통해서도 꿈을 펼칠 수 있는데 이것이 북한에서는 지금 이 체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북한의 이 무궁무진한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저들이 이제는 복음 통일되어져서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또 자유롭게 운동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복음 통일만이 또 완전한 해결책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찬미 전사님 어려서부터 배구하신 귀한 은사들이 또 나중에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나는 정말 배구로서 마음껏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런 운동을 통하여서 또 꿈을 가진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제 너가 이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도우러 왔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있지만 또 우리 동포들을 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저희들 속히 오도록 기도하면서 또 돕고 함께 대화 나누고 협력하면서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함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내 고향 북한으로 갈까요는 계속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또 댓글 통해서도 어떤 주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 또는 또 어떤 방법으로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주제들로 더 풍성하게 준비해서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